생존 남녀에서는 10명의 참가자가 숲속에 갇힌 채 10일간 생활하게 됩니다. 참가자들은 각각 남자 5, 여자 5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0일간의 생존이 끝났을 때 인원이 더 많은 쪽이 1억 원의 상금을 가져갑니다. 참가자들은 입장할 때 100초의 시간이 주어지며 주어진 시간 내에 생존에 필요한 물품 3가지를 고르고 생존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될 쉘터로 이동합니다. 이때 다른 팀원이 어떤 물품을 골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추가 물품들은 매일 2시간 동안만 보급 상자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보급 상자의 위치는 연막탄으로 표시가 됩니다. 쉘터 외부에는 위험 요소가 있어 바깥으로의 출입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료가 위험에 빠졌다면 이를 구하러 갈 수도 있고 혹은 구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급품을 가지러 가지 않고 최소한의 자원으로 아끼며 살아갈 수도 있으며 상대의 보급품을 나눠 갖거나 상대의 것을 빼앗아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0일간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가며 다양한 갈등을 만나게 될 남과 여. 과연 각 성별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여기 진짜 군대 가는 느낌인데? 우와! 우와, 쉣! 100초대로 이곳에서 자신이 가장 필요한 물품 3가지를 고르고 쉘터로 가세요. 100초? 100초는 충분한데, 3개? 배치수. 이거 난 혼자만을 위한 건데, 이거는. 비옷? 비는 그냥 맞으면 되고. 오케이, 이제 가면 되나요? 어, 어떡하지, 술이 먼저 보이네. 3가지? 술은 필요 없고 씹는 거 대충 씹고. 씹는 거 누군가 했을 것 같은데? 씹는 거 100% 누가 했어 했을 거. 아, 이것도 누가 가져갔을 것 같은데? 어? 나 지금 배고프니까 소세지. 아, 매정하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아, 너무 무서운데요? 어머. 괜히 앉아있나 봐.
쫄보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BJ 그리고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는 미래가 미래다의 미래입니다. 말해 한번 말 좀 해주세요. 그냥 하나 둘 셋. 어떤 상황인지 전혀 그림이 안 그려서 잘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남성분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군대도 다녀오시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경험을 해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 배우 명륜백 가수 윤비입니다. 네. 선배니라 공주님 대접받고 항상 뭔가 배려를 받아온 여성분이면은 하차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탈의실이 그 있는 줄 모르고 제가 빨가벗고 그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먼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소지품 이게 속옷 이거 있거든요. 속옷 회수용. 그래서 여기 민망하시면 저기서 속옷 갈아입고. 네. 안녕하세요. 2번 룩삼 김진유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끼리 개인의 그 욕심이 삐직삐직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남자 쪽이 자멸할 수도 있는 거고 한번 이겨놓고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남자죠. 왜냐? 제가 남자 쪽에 있으니까. 나의 성별이 남자니까요. 삐직삐직 나오면은 울컥울컥 눌러야죠. 뭐가 좋으세요? 저는 그 파켓 나이프 하나, 그 다용도 도구. 오. 이건 무조건 필요할 거예요. 네. 이거 야간에 이제 보초 쓸 때 아니면 탐색전 할 때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무조건 불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후레쉬는 맨날 깜빡깜빡이다 꺼지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근데 경관봉이 깜빡깜빡이다 꺼지는 거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뭔가 더 오래 갈 것 같아서. 아, 그 플래시보다? 이건 빨리 달 것 같아서. 네. 좀 더. 뭐 다른 건데 그 요술봉? 곤봉. 곤봉은 왜냐면은 시야 확보도 안 될 뿐더러 아니 이거 배우는데 이거? 딱 그런 느낌. 하나는 그냥 그럼 뭐가 할 것 같아? 공용으로 가지. 아 혹시 불을 가져오는 사람과. 아 불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야겠네.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년생. 92년생. 어? 92년생? 네. 91년생입니다. 그럼 말 편하게 합시다. 형인 그래요. 형인 줄 알았어. 아 진짜? 형이 운동해서 줄... 그런가? 아 몰라. 좀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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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시구나. 네. 두 번째예요. 아 안녕하세요. 그 너무 시간 없지 않았어요? 네. 아 좀 너무 정신 없었어요. 아 뭐 있는지도 못 봤는데 가져오라고 하니까. 근데 그 와중에 술부터 버리는 거예요. 아 진짜. 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술을 못 참을까 좀 과음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춤추고 노래하고 래퍼는 나다입니다. 제가 본 여자들이 되게 남자들보다 독해요. 생각보다 여자들이 진짜 남자들보다 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 여자팀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장을 하고 오셨네요. 네, 혹시 몰라서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화장이 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아, 저는 딱 생존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몸도 머리라도 다 버리는 거죠. 속눈썹 연장도 하고 왔거든요. 아, 저는 막 붙임머리도 다 떼고 왔는데요. 머리 못 감을 거 생각해서 저는 진짜 다 막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아 그럼요. 찍히는 거니까 롤 같은 거 써있긴 하던데. 무슨 술래가 있대요.
생존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11차 16시 생존자가 더 많이 남은 쪽이 1억 원을 나눠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너무 무서워. 잠깐만. 술래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애초에 그냥 술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중에 스킬이나? 아, 이게 생존을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 지금 남을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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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분이시죠? 네. 제가 세 번째인 가 봐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사람을 만났어. 너무 기뻐. 따뜻하게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땐 운동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운동 네, 해요. 운동 가르치고 있어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여성들에게 근력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에리카라고 합니다. 친구와 운동하는 여자 샤크코치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고를 처음 볼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먼저 탈락할 것 같은 사람, 저는 남자 팀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남자들이 확실히 냄비 같은 성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한순간에 감정에 막 불타가지고 약간 분노 조절 장애 같은 행동 양상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아, 이름 적은 거예요? 네, 이름. 옆에 MBTI도 적을까요? 저는 ENFP예요. 아~ 저도요. 저도요. 네. 저도요. 진짜요? 대박! 우리 점심 깨지겠다. 3투피, 3투피. 잠깐만. 지금 되게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큰 이변이 없다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여기. 갑자기 아무튼.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나. 아, 여기도 패딩 가져왔어. 안녕하세요. 둘 다 가졌어요. 아니야, 패딩 많을수록 좋아. 많을수록 좋아. 아, 좋아. 패딩 침낭 초콜릿. 아, 우리 절대 얼어 죽을 일은 없어요. 아, 다들 추위. 추위 진짜 약하거든요. 아, 저도. 뭔가. 그럼 방수. 진짜 죽겠다. 와. 안녕하십니까. 아, 립 컬러랑 맞춰서. 아, ENFP 같은데? ENFP 같은데? MBTI. ENFP인데? 저야 뭐 같아요? ENFP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저 ESFP요. 하나씩. 안녕하세요. 저는 또먹나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나연이고요. 25살입니다. 여자가 생존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자들끼리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조금 더 섬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유튜브에 그거 봤어요? 그 생존하는 건데 생존 시그널? 남자 여자 다 빨개 벗고 아 유럽 북유럽에서 한 거 맞는 거 그 여자가 이겼잖아요. 진짜요? 네. 어쨌든 그 영화를 몇 번을 반복했는데 네. 매번 거의 다 여자가 이겼어요. 진짜요? 역사적으로도 여자들이 되게 생존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게 여자 생각보다 되게 독하잖아요. 맞아. 아, 그치. 그 여자들이랑 다 같이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면 여자들이 진짜 독해요. 맞아. 남자들이 순간적인 힘은 셀 수 있는데 생존 쪽으로 가면 여자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도 살아남는데 더 유리하고 생리할 때 매달 다량의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출혈에도 되게 강하대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자들이 출산할 때 흘리는 피 양만큼 남자들이 흘리면 무조건 죽는대요 거의. 근데 여자는 안 죽는대요. 같은 그래, 피를 흘려. 진짜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맞아. 남자들은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아무래도 여자 팀에서 먼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군대는 원해서 간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래. 어쩔 수 없이 가서 어쩔 수 없이 있어서 그냥 버틴 거지. 이거는 자기가... 나갈 수 없으니까. 또 야전 공병이었어. 다들 익숙한 환경이네 그럼. 그리고 의무병. 아. 누군가 갑자기 너무 추워가지고 심장이 얼어버렸어. 하이퍼데르미아라고 바로. 하지, 그치? 좋네, 멤버가 일단은 좋아, 우리 둘이. 난 뭐 올라운더라서 뭐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성격. 그래서 난 봐야지, 근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거 갈아입으시고. 예. 아, 여기 이거 여기에는 입고 오신 속옷. 아, 네네. 그런 거 넣으시고. 네네. 그리고 탈의실은 저기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담백이고요. 본업은 패션 브랜드 지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단순함? 딱 뭔가 동기부여를 하나 정해주면은 그거에 대해 맹목적인 뭔가 막 우와 이러는 게 여성보다 남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느낌? 그 부분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도. 지도. 아, 지도. 퍼펙트. 오. 없어요. 중복되는 거 최대한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누군가는 한 명쯤 챙겨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거 어디서 챙겼어요? 바로 앞에 제일 먼저 보이던데. 이 레디 그 앞에 거 챙긴 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개인적인 것보다는 좀 공공의 이득.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각해서 지도 챙겼고 일단 핸드폰을 좀 끄고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친구가 챙겼어요. 혹시 비흡연자라서 제가 되게 민폐처럼 보일까봐 못 말하고 있었는데 제가 챙겼죠. 근데 아예 설치가 안 돼. 갑자기 창문 다 열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분이 오셨다. 제가 마지막이에요? 네. 와, 안녕하세요. 와.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일어나게. 이걸로 그대로 갈아입고 나갑니다. 아, 타임 제 침대 어디 있어요? 아, 침대 앉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갈아입고. 어머. 길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겸 여러 가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맹승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결국 우승하는 팀을 솔직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저희 팀이 이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할 거고요. 예, 만약에 아, 혹시 패소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벌써? 아니, 뭐 투표나 뭐 예를 들어서 재수없게 뭐 지뢰 밟거나 안 되잖아요. 여기도 강하게 느껴지는 이의 기운이. 이의 기운이 느껴진다. 아, 근데 솔직히 저 정도 조합이면 우리 끝까지 살아남는 그러니까, 거 진짜 가능. 진짜 우승할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는 경솔함만 조심하면 돼. 제의가 한 명도 없어. 아, 그렇네. 그렇네. 뭐 쓰는 거예요? 제가 이한테 부족한 아이. 아, 우와! 설명해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F대. 오, 오 아이대. 제의가 드디어 왔다. 아이대. 저희 T만 없네요, T. 언니는 뭐가 뭐가던가요? 추위도 많이 타가지고 이제 수족 냉증도 있어서 그런 거 준비했어. 어, 저 전혀 못 봤어. 아, 진짜 이게 뭐가 나 저게 뭔지 몰라가지고. 진짜요? 수족 냉증이 있어가지고 같은 팀이지만 이거는 좀 내가 줬을까 한 거는요. 수면 잠옷이요. 약간 조금 당황했어요. 그리고 저는 머리가 저 미용실 사고로 45%가 뜯겨서 나갔어요. 어머. 그래서 이걸 가리기 위해서 아, 네. 모자가 있었나? 필요해. 와, 어떻게 모자를 봤지? 그니까. 아, 일단 저희가 여기에 들어온 이유가 일단 외모는 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 상태를 보세요. 저희가 또 더 꼴이 추해질 거기 때문에 뭐 불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이거는 당장 쓰진 못하겠네요. 근데 뭔가 언젠가 라면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그럼 침대를 좀 정해요. 맞아. 우리 안정했어요. 네. 전 높은 걸 좀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럼 밑에 자세요. 네. 그리고 한 명만 더 1층 가면 되겠네요. 네. 어, 가위바위보 할까요? 그래요? 아니, 뭐, 가위바위보! 제가 1층 할게요. 저희가 2층으로. 근데 이것도 되게 여자들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무조건 선착순 아니었을까요? 자리는 어떻게... 그럼 제가 여기 하고. 네. 오는 순서대로 네. 여기가 딱 지금 에이미 그... 하신 것 같고. 아, 그러면 내가 여기 할까요? 네, 그럼 제가 여기 하고. 아...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1인 크리에이터 오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당연히 남자 팀이다. 그, 아, 이런, 진짜 이거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군대 경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은근히 전 되게 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경험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온실 속의 로즈마리 같은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힘들 수 있죠. 맞습니다. 뭐 가져오셨는지 한번 같이. 아, 이거 우리. 칼? 칼 중복. 아니, 칼 중복이다. 칼 뭐야. 아, 이거 뭐야? 칼이야? 아니, 조로 뭐야? 이거 물 필터. 아. 와. 어? 물이 필수니까. 이거 지졌는데? 까딱하면 오줌도 마실 수 있겠네. 그니까요, 완전 내는 거지. 칼이 좀 아깝다. 아, 칼이 싫었네. 칼 중복. 밧줄 아, 없어요. 아, 근데 다들... 이 정도면 양호. 그러니까. 양호. 네. 이거는 여기서 제공된 거죠? 네, 제공되는 거 같아요. 아, 그게 구급 상자랑. 다칠 걸 대비해서. 다치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의무병 출신이거든요. 또. 아. 바로 그냥. 또 요렇게. 5번이 좀 안 오시지? 아, 5번 되게 궁금한데. 그러니까 누가 오실지 참 궁금하네요. 에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들어가면 되나요, 일로? 광야로 걸어가 아란이 헝구만. 하다가 왔다. 들어오셨나? 왔다. 저희 뭐 일렬로 서서 환영해 줄까요? 그럴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이죠? 네, 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 기우르 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성별이 더 올해 마지막까지 생존할 것 같냐면 그거는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휘영이 우승하겠습니다. 다 여기다 넣고 아. 교환하시면 돼, 이렇게. 팔이 실은 뭐 가져왔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 근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예. 아, 그 가져오신 거? 네. 뭐죠? 선크림. 선크림. 죄송해요. 내가 이걸 막 뭘 꺼내줘. 아, 맞아. 근데 필요해요. 근데 진짜 필요해. 나 이거 가져오려고. 어? 세 개 중에 어떻게 저거를 골랐지? 저거 무슨 보험 들면은 거기 보험사 아줌마가 버섯으로 주는 것 같이 생긴 그 비닐 안에 있던 거 저거 두 개를 골랐단 말이야? 10일을 지내야 되는데? 선크림 너무 좋아요. 선크림 너무 좋아요. 거짓말. 선크림 너무 좋아요. 거짓말. 선크림 너무 좋아. 아니, 그래가지고 일단 가지고 했는데 네. 태양볕에 잘 노래하니까 겨울이 덥다. 아니, 아니 다 피부 관리 해야지. 아, 그럼요. 그렇죠. 피부 관리 이런 거 이런 거. 직업이 저 뷰티 유튜버예요. 아. 아니, 바지가 너무 예뻐. 괜찮죠? 진짜로. 와, 너무 욕심 나는데. 어울리. 도발적이시네. 와, 일단은 그 옷 갈아입으시네. 아직 사실 소개를 안 했어요. 일단 옷 갈아입으세요.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아니, 옷.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리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 뭐야? 어떻게? 솔직히 적응 아직 좀 안 됐거든요. 약간 뭔가 너무 기행을 하는 모습이었어가지고 처음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이건 뭐지? 어디 보자. 롤. 아, 이게 또 여기 있었네. 생존 기간은 총 10일입니다. 술래는 생존자를 탈락시킬 때마다 이건 술래가 뭐지? 술래가 아, 뭐지? 이거 너무하네. 아, 이런 거 안 한다며. 그럼 그렇지. 뭐 5명 나눠서 생존하면 됩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술래 그거를 한번 거기 꽂히면은 팀워크는 뭐든 안 돼. 완전 다 갈라지게 될 것 같은데. 네. 그거 신경 쓰다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생존에 그냥 일단은 첫 번째로 그걸로 두고. 술래가 몇 명인지도 너무 그니까 맞아. 근데 이렇게 4의 술래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요? 잡으러 구출하러 와야 되고 보잖아요. 그럼 9일 바로 동안 티가 나니까 9일 동안 확인 못 하니까 그렇네. 너무 그냥 저희 다 구해주러 갑시다. 그니까 네, 안 잡힌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고
이렇게 술래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또 무서운 단어였거든요. 진짜 너무 걱정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구출을 못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어도 안 하는 상황은 없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쵸. 남자들은 일부러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몇 명 줄이려고. 어머. 엠빵 할 때 좀 더 화이팅 하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혼자 고립되어 있다가 잡혔는데 안 그러면 너무 무섭다. 너무 진짜 서러워.